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욕 한번 하지 않고 살았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화 한번 안 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싸움도 했을 것입니다. 부부 싸움 한두 번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하시는 강력한 한 메시지를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전한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 듣는 여러분도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예배 버리시고 오늘 교회에 나왔다는 것을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점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점점 깎여져 나가는 내 자아가 깎이고 내 혈기, 고집이 깎여 나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러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1절에서 시작되는 이 사건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이라는 땅을 향해서 가게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출발됐던 이 연대를 가르쳐서 역사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BC 1450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른 BC 1430년 경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광야를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6장 63절은 내 말은 영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육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건은 지금 이 시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7장 38절로 말씀하시기를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교회 모습입니다. 이 광야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최소한 그들은 2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광야를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우린 20년 동안 교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누구의 싸움을 걸었냐면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한다면 광야교회 담임 목사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한 사람이 주동자가 되어서 싸움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민수기 16장 1절에 나오는 고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라가 이 모세를 싸움을 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대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싸움의 주동자가 고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혼자서 하면 자신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민수기 16장 2절에 보게 되면 250명이라는 사람을 동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250명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2절에는 유명한 족장 250명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그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 250명에게 합세해서 저 모세와 싸우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50명은 이 고라의 말을 듣고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다툽니다. 싸움을 걸었습니다. 했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오늘 16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 대적하는 모세를 대적하는 그들 땅을 밟고 있는 이 땅 밑이 갑자기 갈라져 버립니다. 산채로 전부 다 그 땅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빠져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다음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과 그 가족과 성경은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이 땅이 삼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6장 33절에는 산채로 음부에 빠짐에 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기 음부란 말은 한자를 제가 찾아보았더니
저승 음자와 마을 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지하 세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바로 그것은 저승이었습니다. 1년에 이 사건이 그렇게 대단할까요? 사람이 싸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한 가지도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 없습니다. 부딪힐 수 있습니다. 견해가 다르니까. 그런데 주의 종과 오늘 고란한 사람과의 다툼은 250명의 동참죄를 지었던 이들은 전부 다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진노하실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동참했던 250명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은 향을 피고 올리는 제사인데 이 향은 바로 계시록 5장 8절과 계시록 8장 3절에 보게 되면 향은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까지 싸웠던 사람입니다. 잠시 전까지 온 무리들을 선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3절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250명이 한 자리에서 다 하나님께서 불사질러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사그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민수기 16장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연병이라는 전염병이 갑자기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 연병이라는 것은 페스트 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종의 급성 전염병입니다. 갑자기 급성 전염병이 번지더니 이 증세는 어떤 증세를 나타내냐면 순간적으로 발작을 하면서 숨을 쉬지 못하고 그대로 적사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죽었던 자가 14,700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진노를 하셨을까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여기서 전부 다 이런 처참한 비극적인 그런 종말을 맞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투는 자를 싫어합니다. 시비 거는 자,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 그리고 싸우는 사람, 주먹질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찬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성찬 못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하는 사람, 다투는 사람, 하나님 질서를 망가뜨린 사람, 여러분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세상 가정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섞여 있는 가정이지만 여러분이 그 하시는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찬송하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님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몇십 년 동안 한 이불 속에서 살을 맞대고 생활하던 부부가 어느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에 온갖 상처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폭언으로 아니면 폭력으로 정신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 가정에서 폭언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며 그러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장로가 아니면 집사가 앞에서 건산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어쩌면 너무나 가정스럽지 않습니까? 분향하는 250명 하나님 불사질러버립니다. 오늘날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것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툽니다. 싸웁니다. 시비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나한테 원하는 것은 능력도 아니다. 불을 끌어내리는 것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피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사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나니라.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화목하기를 기뻐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다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는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 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요, 용서의 십자가요, 화평의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지금 그 피가
용서의 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가 무릎 꿇었습니다 하는데 나는 항상 가는 데마다 비방하게 좋아하고 포근하게 좋아하고 집에 가서 아내를 때리는 이런 폭행하고 폭력을 쓰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는 건 당신은 그 십자가 잘못 붙들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미움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시기의 십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폭력을 쓰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붙들었다면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화평이어야 됩니다. 내 가정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다면 예수 그 피로 사신 교회라고 가정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화평만 있어야 됩니다. 화목해 되길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다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고라가 이제 분명히 민수기 16장 32절에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산채로 땅 밑으로 다 들어가 버렸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가족들, 자손 대가 다 끊어졌을까? 궁금합니다. 씨가 말라버렸을까?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을 추적했습니다. 고대 문서를 찾아보고 성경을 전부 다 샅샅이 찾는 중에 놀라운 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산채로 들어갔는데 지하로 빠졌는데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아버지가 죄를 짓는 그 현장에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생존했을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짤막한 이 한 구절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것일까?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된 한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이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게 죄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반대편에 서버립니다. 죄를 짓는 자리에 동참케 짓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이 아들들은 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디 자리에 서 있냐면 나중에 말씀이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만은 이 고라의 아들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순종하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했던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 부모님 몸에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아비의 죄값을 3세대에 이르게 하리라. 3세대까지 갚겠다고 성경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라의 아들들 대해서 고라 아버지 대해서 이 저주매가 끊어져 버립니다. 한 사건을 더 보게 되면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때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복에 근원되게 하시고 로마서 4장 11절에 와서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내리셨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상을 섬기는 그 죄값은 역시 3, 4대까지 갚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래의 아들들에게는 오늘 이 고라의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그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들었던 주의 종에게 대들었던 이 사람들은 그 아들 때에 와서는 전부 축복을 받습니다. 조상이 지은 죄의 유전을, 죄의 저주를 끊자. 끊어버리십시오. 그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철저하게 내 조상이
우상을 아무리 많이 섬겼다 할지라도 내 대에 와서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신앙 고백이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누구를 비방하더라도 동참하지 마십시오. 좋은 얘기하거든 좋은 말 하십시오. 그러나 누가 저 사람을 모함을 하거든 거기에 모함하는데 동참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소리 할 때 절대 동참하지 마십시오. 동참하면 자칫하면 본문의 250명 같이 이런 화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자신의 누이 동생 디나라는 누이 동생이 겁탈을 당했을 때에 시몬 네비라는 두 오빠가 누이 동생의 원수 갚겠다고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누이 동생을 욕보인 세겜의 추장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그 불악의 모든 남자 다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가르쳐서 창세기 49장 6절에는 시몬과 레비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저주가 찾아왔습니까? 아무리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반대 의견을 냈어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람 죽인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같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반대했으면 이 사건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두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의를 꾸몄을 때 이 사건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어야.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부정한 소리 하는 사람, 폭언하는 사람, 시비 걸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늘 시끄럽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 부모님이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공격을 하고 싸움을 할 때에 그다리 전혀 동참하지 않았던 고라의 아들들은 다섯 가지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첫째, 역대상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 시대에 처음으로 이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가 접어들면서 최초로 성가대를 조직할 때에 찬양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가장 먼저 세운 것이 찬양대인데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게 합니다. 이 찬양은 놀라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찬양인데 이 찬양하는 자리에 선발되어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서 38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이 고라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성가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경 두 번째, 이 고라의 그 아들들은 나중에 또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역시 역대상 9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 가지 예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물을 마련하는데 여기에는 그 당시 하나님께 제사상이 올릴 때는 음식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오늘 9장 31절로 32절에 보면 바로 고라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모든 예물을 그런 모든 음식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받으시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역대상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라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일을 맡깁니다. 성전 문을 지킨다는 것은 그 성전 안에 여러 가지 검은 보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라의 아들들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다른 일도 아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부 맡겼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역대상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피신할 때에 성경은 역대상 9장 26절과 그리고 6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피신할 때에 그 따르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용사들 가운데서 고라의 자손들이 바로 이 다윗의 주변에 있는 가장 충성스러운 용사들이었습니다. 고라는 주의 종을 대적했고 그 아들들은 주의 종을 섬기고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에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유다 민족인 자신들 나라에 모압이라는 민족과 암몬이라는 민족과 그리고 세일산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민족이 연합을 해서 유다 민족을 총공격을 해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촉즉발입니다. 유다 민족은 그렇게 전쟁에 능숙하지도 않고 군사력이 약합니다. 그대로 점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로 이 고라의 자손들이 성가들을 조직합니다. 그 사건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자손들이 성가들을 만들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들의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암몬과 모압과 셀산 연합 군대를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유다 민족은 창 한 자루, 칼 한 자루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싸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고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찬양만 불러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찬양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시고 나를 위기에서 건져냈던 예국자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내 가정이 자꾸 다투기를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포근하게 좋아한다면 여기에 자연히 남편이 어떤 싸움을 제공합니다. 그랬을 때 아내가 그래서 지켜보다 못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본의 아니게 두 사람 다 동참죄를 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피하기만 하면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 지나면 감정은 누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아홉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 아홉 번째 열매가 절제입니다. 이 절제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성령의 열매입니다. 무엇을 절제해야 됩니까? 내가 화도 절제하고 입에서 함부로 내뱉는 이 말도 절제하고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한마디 던지는 그 아픈 상처의 말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실 때 진노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자체를 안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이 고라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역대상 26장 1절을 보게 되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 가운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찬송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찬송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에 보면 시편 50편이 바로 고라의 자손 아삽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그리고 73편에서 83편까지 무려 11편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50편까지 합치면 12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삽이 지은 찬송시 외에 다른 고라 자손들이 또 찬송시를 지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말씀 보게 되면 시편 42편, 44편, 45편, 49편, 84편, 85편, 87편, 무려 이 아삽이 지은 시 외에 8편 합해서 전체는 우리가 가진 성경의 20편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시에는 전부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내 부모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인으로 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조상이 지은 죄의 유전이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시간 믿음 안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오늘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는 화목케 하셨다 했는데 우리는 오늘 화평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진정의 십자가 피는 예수께서 피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떤 생활 수준을 논하지 마십시오. 그 가정이 어떤 것이 가정입니까? 어떤 것이 천국입니까?
내 입에서 항상 즐거운 소리, 감사의 소리, 격려의 소리, 위로의 소리, 축복의 소리가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내게 주실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들어 주셨지만 이제 그것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행복의 보금자리는 내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족 간에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항상 내 가정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고 자부심을 느끼는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되시고 여러분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